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얼굴 나와도 생각 없으면 나와도 되고. 아우 등짝이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응? 왜 이렇게 우울해? 응? 아우 살고 싶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사는 게 지금 애기 때문에 억지로 산다고 그래. 응? 아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어? 재미가 없어. 그만아 그냥 애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때우고 사는데. 막 뛰쳐만 나가고 싶지? 언니가 이렇게 웃고 댕겨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웃고 댕기잖아? 네. 웃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뭐라 할까? 마음을 어제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 언니가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나 혼자 외톨이에 있는 것 같았고 본인이 그죠? 대답은 해주셔. 네네. 목소리는 나와도 돼. 아니 그거 들은 게 아니고 아 갑자기 감정이 막 저기 돼가지고. 울고 싶으면 울어.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저 워낙에 내 얘기는 잘 안 하고 남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본인이 자존심이 강해서 놈들은 참 말을 잘 들어줘. 근데 스스로 본인이 풀어야 돼. 넌 말을 들어주는 보다도 본인이 이 답답한 거 여기에 있잖아. 등짝이 너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쌓이니까 여기 등짝이 아픈 거야. 본인이 여기가 주먹만한 게 이만큼 있어.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어. 놈들이 이거 막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은 조언을 많이 해줘. 그죠? 근데 실제는 본인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 이 답답한 마음을 바깥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면 떠들어대.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본인이 우울해지죠? 그런 게 있죠. 나름대로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툴툴 털으셔야 돼. 털으시고 버릴 건 버리셔야 돼.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근데 본인이 모든 걸 다 끼얹고 살려니까 더 힘든 거야. 뭘 포기하고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맞아. 지금 본인은 금전이고 인간이고 지금 힘들어. 사실은. 그죠? 무슨 띠? 저 범띠요. 33? 이제 34 되는 거지? 5대. 5 되는 거지? 올해 이제 생일 지난. 본인 꿈 안 꿔요? 꿈이요? 그냥 좋은 꿈 꿀 때도 있고 뭐 잠을 이제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맨날 설치니까. 왜 그래? 꿈은 얘기를 내가 왜 물어보냐면 생일이 며칠이야? 6월이요. 6월 26일이요. 6월 26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는 끼가 좀 있거든. 이 신가물이 좀 있거든. 본인은 벌써 조상에서 돌을 닦고 지금 본인이 지금 아기를 키우냐고 그거를 이제 치우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울하고 어쨌든 막 꿈에서도 막 저한 게 보이고 막 아기도 보이고 막 남자도 보이고 이러거든.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이 가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이 뭐야? 임. 맞아. 임시가 중에는 이 완전히 신가물이에요. 본인네 지금 35 범띠야 그죠? 네. 생일이 6월 26일이요. 26일 신랑은?
신랑은 80년생. 80년생 잔나비띠? 아니, 원숭이? 네. 80, 5월 23일. 그러니까 80, 그죠? 네, 41살. 네네. 잔나비띠. 충이거든, 상충이거든. 5월? 23일이요. 23일, 성이 뭐예요? 22. 22시세요? 네. 본인은, 봐봐. 잔나비띠하고 범띠는 충이거든. 충살이 껴있거든. 응? 본인도 그렇고 잔나비띠도 보통 부리는 넘어. 양 둘이야. 장난 아니야. 한번 부딪히면 진짜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이 식이야. 맞아요. 언니가 많이 참고 살아 지금. 맞아요. 제가 참아야 돼. 애들이 있으니까 아직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불과 불이야 진짜. 안 참으면 못 살아요. 그냥 성격 못 맞추고 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끌정을 봐야 하는 성격이야. 불이야. 그거를 본인도 성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참고 살려니까 이 천불이 나는 거야 이게. 병이 생기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래. 본인이 애는 있지만. 아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지? 아 한숨만 나온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사랑을 또 나밖에 몰라주는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도 돼요. 왜냐면 워낙에 그러니까, 집착이 심하니까. 네, 좀 그게 집착인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나를 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또 좋아해주는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워낙에 가정적이긴 한데 조금 뭘 못 맞춰주면 이제 거기에 다혈질이 있어서 약간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딱딱해. 맞아요. 그거 힘들어. 딱. 그게 안 되면 난리예요. 그게 아니면 폭발해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매증 있는 것처럼. 맞아요. 결벽증 있는 것처럼 딱딱 돼야 돼. 결국 자식이건 마누라건 내 손에 딱 옮겨 잡고 딱딱딱 해야 돼. 그리고 짜인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삼각형에 짜여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그래야지만 편안한 사람이야. 이 성질을 맞추고 살려니까 언니가 힘든 거야. 언니는 안 그렇거든. 물론 언니는 털털하거든. 성격이 그냥 활발하거든. 바깥에 나가서 그냥 툴툴툴 하거든. 근데 조상 양 조상 신끼리 부딪히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렇다고 아직 애기들 어리잖아. 그죠? 어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노찬이 애기들 저가고 그차고 내가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누가지 말을 못해. 그리고 본인 자존심이 강하니까. 연애? 네 연애. 내가 좋아 살았다 그래. 연애 결혼했으니까. 네 연애. 근데 근데 진짜 말처럼 되게 많이 다투고 이혼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피 터지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잠재돼서. 왜냐면 같이 장사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좀 주고 싶고 이런데 오빠는 안 되는 거야. 한번 주면은 계속 줘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칼 같은 성격. 안 맞으니까 맨날 싸웠다가 한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접었어요. 나도 얘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큰애는 벌써 다 컸고요. 3학년이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또한 지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투덜투덜 된 게. 근데 제가 고민인 거는 오늘 이제 이사가 이동수 가 있는지. 지금 집은 덜컥 계약을 했지만 오늘 또 집을 보러 이제 도배를 하면서 집을 이제 물건을 다 옮기고 나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물도 새고 막 너무 안 좋고 그거 보니까 막 더 막 우울하고. 계약은 다 했는데 이미. 그래서 이동수가 괜찮은지 진짜 걸로 가서도 괜찮은지 뭐 그런 거. 지금 직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일로 왔어요. 저도 여기 사람은 아니고 온 지 이제 몇 년. 여기 직산 얘기하시는 거야? 네네. 직산에서 평택으로? 네. 어떻게 아세요 평택으로? 여기 신직산 아니에요? 신직산이에요 구직산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구직산. 네, 그러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구직산에서 네. 평택으로 이사 간다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그럼 그렇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 느끼 이쪽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뻗어 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평택으로 가거든요. 신랑 직장도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직장을 이제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런 게 걱정돼요. 싸우는 거는 제가 그냥 죽었다 싶고 그냥 참으면 그냥 그만인데. 자, 보세요. 네. 이쪽으로 신랑이 직장 댕기고, 네. 언니가 좀 두뇌, 두 분이 붙어 있으니까 언니가 숨이 맥혔던 거야, 사실은. 원진이기 때문에, 아, 저기, 충이기 때문에. 네. 충이 껴있기 때문에 언니가 숨이 맥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신랑이 이쪽으로 가고 이사 가면 괜찮아. 저도 같이 가는데? 응. 같이. 그러니까 신랑은 직장 가고, 언니는 애 집에서 애 키울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아무래도 신랑이 낮에는 직장 가고 없잖아. 네. 밤에만 만나죠. 네. 그죠? 네. 근데 여태까지 내가 말씀드릴게. 네. 범띠나 잔나비띠나 여태까지 힘들었어. 돈도 많이 까먹고, 네. 인간도 많이 배신당하고, 인생 공부 하셨다고 치세요. 여태까지 지금 살아온 게, 그게 그냥 툴툴 터시라고. 그리고 지금 새로 직장 잡아서 가신다는 거잖아. 그죠? 이쪽,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사를 하신다는 거잖아. 네, 어차피 언니가 이동수는 있어요. 이동수는 있는데, 이쪽에 가서 뭐 집을 사신 거야? 전세로. 전세로 가신, 네. 건데, 근데 전세로 가신 건데, 주인이 안 고쳐주나? 주인이 고칠 텐데. 투자는 전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주인이? 네. 주인이 전세를 안 고쳐줘? 네. 그러니까 주인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사람 제대로 또 공부 또 해요. 약간 그런 주인도 있더라고요. 전세니까 니네가 해라. 근데 와, 그 정도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정도라. 와, 그래서 집을 잘, 일단 북쪽이죠. 우리가 가는 데가 평택이니까. 거기고 또 학교도 바로 앞이고 아파트다 보니까 또 아기 키우기는 또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저기를 했는데, 또 신랑도 직장도 또 건설 일을 하는데 또 그 위험한 일도 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렇고, 맞는 게 또 그게 또 잘 맞는가 이런 것도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차피 신랑은 사람을 다루셔야 돼.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셔야 돼. 네, 맞아요. 잔나비띠잖아. 그죠? 잔나비띠기 때문에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셔야 돼. 혼선일 괜찮아요. 그래서 태권도, 원래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술집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왜 하셨어? 어디서 안 보셨어? 술집은 아닌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애기 띠매고 막 서빙하고. 그러니까 술집은 아닌데. 아무리 물장사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언니는 그 호프집 한 거지. 술집은 아닌데. 왜 하셨어? 신랑이 이제 하고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안산에 살면서 애기 키우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같이 하자고. 너무 힘들으셨어.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 띠매고 얘 가질 때부터 막 서빙하고 홀이 또 엄청 컸어요. 또 시부모님이 그거 해주셔서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진짜 힘들었던 것만. 네. 그 시부모님들 때문에 또 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본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그냥 털으셔. 올해는 구정 지나고 나면, 네. 구정 지나고 본인이, 본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대운이 들어와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을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네. 한 3개월에서 5개월은 자리를 잡아야 돼. 네. 그러면 그거로 이제 하시면 되고, 집주인의 집, 그 부동산의 집, 그거를 고쳐주는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너무 저가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잘못 만났다. 그것도 대운이죠 뭐. 집 빼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짐을 빼고 나면 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배도 그래서 저희 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31평인데, 도배도 나라 LH 그거가 신혼부부가 아직 돼요. 네.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 그런데 60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뭐, 더 나오지. 나머지도 저기 하고. 근데 청소비용도 한 60만원 나왔나봐요. 그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근데도 꿈쩍을 안 해요. 주인이? 네,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주인이 너무했다. 너 주인을 너무 잘못 만났다. 원래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주인 만난 거. 다 스님들도 오고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 호프잔도 못 달았었어요. 술도. 근데 이제 오빠 만나가지고 했는데 막 스님들도 막 되게 복 있게 생겼다고 막 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도 나 그런 주인 만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주인 만날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 진짜. 전세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몇 억 하죠. 그것도 이제 자기 부담금 하고 이제 나라에서 그 당첨돼가지고 이제 이자만 내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요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주인을 너무 잘못 만났다. 깨끗하게 살게요. 제가 그랬어요. 깨끗하게 살 테니까 웬만한 건 해주셔야지. 이거 사모님 집 아니냐. 내가 도배고 뭐고 다 해갖고 가는데 좀 이런 거 물 새는 건 좀 해줘야 우리가 좀 살지 않겠냐 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려는지. 내일 모레 당장 이사인데 큰일이에요 지금. 지금 덮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 짝이야 지금. 다른 데를 구해야지 그랬어. 근데 이제 계약금이 돌려받으면 되지. 직장도 가깝고 학교도 1분 거리고 초등학생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또 무리하게 대출 또 받기도 싫고 적당히 우리 있는 선에서 그냥 하고 나중에 집 사자. 그거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지네들도 미안한 거야. 이 정도 아니니까 지네들이 돈을 좀 받게끔 해주겠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뭐 너무 완강해 버리니까 차라리 자기네가 주겠대. 부동산에서 나한테 돈을 주겠대 얼마 정도. 그래가 됐다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참 사람이 참 되게 특이하다고 신기하다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성향이라고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괜히 또 그렇게 질청부터 그렇게 우기고 나가면 나중에도 괜히 저간데. 그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뭐 물 새는 건 해주시겠죠 설마. 그래서 이제 이사를 좀 나를 사실 안 잡았거든요. 나를 잡아서 뭐해. 뭐 괜히 잡아가지고 좋다고 또 안 좋으면 또 이거 괜히 잡았네 어쩌죠 이런 소리 나니까 그냥 안 잡았거든요. 쟤도 가졌을 때 아들인 줄 알았구만. 용 꿈꿔가지고 용 모가지가 탁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엄마가 꾸어주셨거든요. 저는 감기가 걸린 줄 알고 술집 할 때 감기 걸린 줄 알고 약을 엄청 먹고 그랬는데 두 달 만에 제가 쓴지도 모르고 근데 용 꿈꿨다고 너 임신한 것 같다고 빨리 병원 가니까 아기가 쓰러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지울까 말까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술집 할 때 한창 많이 싸웠었으니까. 근데 첫애가거든요. 작년 지금 본인 내가 작년 그 작년 3년 전부터 술집 가게 흐를 때부터 지금 본인 내가 안 좋았으니까. 네 진짜. 근데 첫애랑 이제 둘째도 그냥 X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저 첫째가 지금 9살이요? 예. 네, 뱀띠네? 아니죠. 용띠. 토끼띠. 네, 10살. 10살. 3학년 생일 지나야지. 우정 지나야지. 아이고 토끼 때 얘기 안 좋은데 올해 돌아온 해 안 좋아요. 어떡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하도. 저에게 3살? 네 올해 3살이었어. 18생이니까 18년생 8월. 개띠 맞아요. 개띠. 10살짜리는 네. 애기는 조금 안 좋아요. 다칠 수가 있어. 다칠 수가 있다고요? 네. 그게 도로가 큰 게 거기서 다치나? 불안해 죽겠네.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 네. 애기를 항상 혼자 보내지 말고 데려다가 네. 데리고 오고 그러세요. 네. 이제 몰라 좀 언니 말대로 도로가 큰 게 있어. 거기서 좀 안 좋아. 다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항상 저기를 하셔. 애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좀 올 그러니까 돌아온 해 1년을 좀 언니가 좀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하셔야 돼. 그러면 예, 1년을 좀 1학년이 3학년. 3학년이잖아. 그죠? 올해 안 좋거든. 토끼띠가. 그러니까 1년만 그렇게 저기를 하셔. 다독거리고 저기를 하셔. 네. 그러면 좀 괜찮아. 1년만 잘 고비 넘기시면 괜찮으실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사를 하려고 저거 마음 어차피 이동수 있거든. 이동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신랑도 이제 직장을 나가시면서 아마 좀 성격이 좀 바뀔 거예요. 응? 성격이 좀 바뀌고 조금 부드러워질 거야. 너무 저기를 하지 마시오. 언니가 지금 너무 지금 민감해져 있어. 민감해져 있고
우울해 지금. 우울해하고 뭐 진짜 아닌 말로 진짜 뭐 슬픈 노래만 나와도 슬픈 저기만 나와도 연속곡만 나와도 울거든. 그게 이제 우울증이거든. 우울하거든 지금. 우울하니까 그거를 스스로 마음을 좀 달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그러셔. 내가 봤을 땐 그러셔야 되고. 언니가 또 이제 이렇게 가무리가 있어요. 가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가무리? 가무리라는 거는 저 같은 신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건 아시잖아. 그죠? 그게 좀 있으니까 그게 자꾸 저걸 하는 거야 더. 아기가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언니가 녹 놓고 있어. 응? 그러면 안 돼. 아기 다쳐. 네. 뭔 소리인지 알죠? 네. 너무 녹 놓고 있으면 안 돼. 언니 어쨌든 녹 놓고 있어. 그러니까 좋게 마음 먹으셔. 응? 그냥 툴툴 털시고 그래. 올해는 그냥 돌아온 해는 내가 좋은 일 잘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이사 가는 집에 물이 터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물이라는 거는 물하고 불은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나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잘 풀리려고 또 그렇게 되나 보다.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미 그렇게 됐는 거 뭐.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아직 이삿짐 안 들어갔잖아. 그죠? 빨간 팥 있죠? 네. 빨간 팥을 쫙쫙 뿌리세요. 어디다가요? 집에서. 집 안에다. 이사 갈 집에다가. 이사 갈 집에다 쫙쫙 뿌리셔. 네. 뿌리시고 3일 있다가 썰어내셔. 내버리시면 돼. 썰어서. 지금 이삿짐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네. 그리고 도배를 하고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매 빨간 팥은 왜 뿌리를 하냐면 동투. 응? 동투 난 거 뭐 탈 난 거 그 탈 잡지 말라고. 쫙쫙 뿌리셔. 천장이고 저기 거실이고 방이고 화장실 쫙쫙 뿌리셔.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싹 청소기를 밀어갖고 그냥 버리시면 돼. 그러면 탈을 안 잡습니다. 탈을 안 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지금 어차피 우리네는 동지 세고 나서는 해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은 이제 구정 세야지 해 바뀌는 줄 알아요. 그죠? 그쪽에 이제 언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쪽이 아마 내가 봤을 때 동서 남북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북쪽이 문이 좀 덜 열렸어. 덜 열렸기 때문에 언니가 좀 이사 가면서도 괜히 까탈을 걸고 탈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팥을 쫙쫙 뿌리세요. 뿌리시고 나면 탈 잡는 걸 좀 풀어질 거예요. 풀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저 뭐 동토 나는 거 애기들 이사 가서 이냥 왜 삼살방이라 그랬죠? 네. 오 삼살방도 빨간 팥으로 다 쪄주고 가잖아요. 그럼 그 삼살방이 좀 풀리는 경우예요. 애기가 집어먹고 그럴까봐 걱정되네. 그러니까 집어먹기 전에 이삿짐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 그죠? 누가 제 얘기를 잠깐 맡겨놓든지 얘기를 배에다 저기 얻고 그냥 뿌리세요. 뿌리고선 결국서 이제 싹 썰어버리면 되잖아. 버리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 3일 있다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 그러면 언니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좀 편하실 거야. 올해는 저 뭐 구정 세고 나면 언니가 좀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이게 답답한 마음도 좀 풀리고 좀 편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기운 들어옵니다. 우리 근데 띠는 괜찮아요? 띠 여자가 개띠가 좀 센가요? 괜찮아요? 네. 저 애기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 애기, 저 애기가 개띠잖아. 그죠? 네. 이 다음에 저기 저 애기가 생일이 미칠이야. 제가 이렇게 생일 안 물어봤지만 저 애기로 딱 봤을 때는 저 애기는 저 공부를 많이 갖추셔야 돼. 공부요? 선생 쪽으로 빠져야 돼. 선생으로. 아 그래요. 큰애는요? 큰애는 좀 끼가 있어서 춤 같은 거 되게 소질이 많아요. 걔는. 그렇다고 연예인 쪽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얘는 연예인 쪽으로 빠지지는 않아. 큰애요? 예술 쪽으로. 이 얘기는 예술 쪽으로 뭔가는 이 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살 쪽으로라면 간호사, 의사 그런 쪽으로 아마
얘기가 저거 할 거예요. 이 춤 같은 거는 이제 쉽게 얘기면 춤이 생활. 춤이서 근데 뭐 그렇게 그것도 팔자가 세잖아. 그죠? 잘 나가면 괜찮은데 못 나가면 또 그렇잖아. 다른 쪽으로 딴딴한 쪽으로 빠지잖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애초 그냥 그거는 취미 생활로 시키고 간호사 의사 쪽으로 해주세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저가지만 애기들은 머리가 좋아요. 애기들은 머리 좋고 언니가 그래도 자식복은 있어. 자식복은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자식복이라도 있어야지. 부모복도 없고 신랑복도 없는데. 원래 본인이 부모 형제 더 없어. 신랑복도 없고. 근데 이 다음에 나이 먹잖아요. 네. 이 다음에 언니가 한 50대 돼야지 그때서 신랑이 언니를 이해를 하고 뭐든지 도와줘요. 40대까지는 안 도와줘요. 자기만 알아. 근데 50을 먹어야 아 이제 내 마누라가 중요하구나 그때는 생각해요. 그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이 언니를 집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물건이건 사람이건 그 외로운 걸 다 채워야 돼. 가져야 돼. 그래야지 외로움 안 타는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걸 외로운 걸 다 움켜잡고 안 놔. 하나라도 없잖아? 그러면 허전해서 외로움을 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 성격이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갖고 이렇게 들어온 물건 절대 안 내놔요. 이사도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마음만 좀 편하게 가지셔. 내가 봤을 땐 그게 최고고 애기들 보고 저기 하시고 10살짜리 네. 10살짜리 애기가 이제 거기 이사를 가서 좀 안 좋으니까 그 얘기만 좀 잘 다독거리셔. 잘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신경 쓰시고. 저희 오빠랑 저랑 궁합은 그러면 별로 안 맞아요? 내가 그래 말씀드렸잖아. 충이라고. 충이 껴있다고. 그리고 또 어차피 충은 살면서 본인이 저거 하시면 돼. 네. 푸시면 돼, 그거야. 알겠습니다. 너무 강해서 그래, 신랑이.